제가 생각한 배치 모양이 여기가 좀 높고 애니멀로 TV. 네, 여러분 DK입니다. 아까 작업한 것들을 이제 어항 속에 생각한 그림대로 한번 차곡차곡 쌓아 볼게요. 세척 마사토 200kg. 꺼대에 담으니까 거의 한 10kg당 3포대나 오더라고요. 아, 20kg당. 한 마대당 3포대 나와서 30포대. 자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와,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. 작업 좀 끼고요. 아. 이게 옆면에 붙으면 빨간 망이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띄워주셔야 돼요.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한 배치 모양이 여기가 좀 높고 높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. 이제는 제가 구매한 강모래가 있어요. 강모래. 강모래를 부어보겠습니다. 네, 구매한 강모래인데요. 저희가 다 바닥재도 퍼올 수 없으니까 이런 걸로 좀 미세하게 좀 채울 예정입니다. 넣어볼게요. 옆부터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. 보시면 만약에 이게 없었어, 양파망에 이거 해놓은 게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모래가 들어가야 될지 감이 오시죠? 네. 네, 여러분 앞에서 한번 보실까요? 기본 틀이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아, 이게 그 깊이가 있으면 더 잘 보일 텐데 깊이감을 표현하기 힘들어서 괜찮죠? 진짜 어마어마하다. 만약에 그 밑에 베이스 없었으면 바닥재 넣고 했을 겁니다. 진짜. 네. 살짝 보이는 건 괜찮아요. 왜냐면 저에겐 돌이 있으니까요. 예. 돌을 넣어볼게요. 아. 들어가 아시죠? 왜요? 어떤가요? 대박입니까? 이것도요? 안 된다. 안 돼? 어떻게 해야 될까?
여러분 방금 메인석은 방금 보신 대로 테드님이랑 저랑 다리 꼬인다. 테드님이랑 저랑 이 봉지를 넣어서 그 위로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. 이제 굴려야겠죠?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이 세팅은 바꾸지 말죠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저도 여기 들어오게 되네요. 야, 진짜. 돌이 있어야죠. 거기 이제 수류와 흐르다가 멈추는 구간들 있잖아요. 어. 거기에 고기들이 쉬어요.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. 작은 것들 위주로 좀 주실까요? 계속 보여드렸지만 바닥재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돌 배치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. 그쵸? 네. 예.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너무 기대됩니다. 아 진짜요? 예, 토종 민물왕이 이렇게 크게 이제 어쨌든 저희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나요? 토종 잘 모르겠습니다. 토종 민물왕을 이렇게 네. 크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목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죠? 네, 유목까지만 끝낼 것 같아요. 아, 유목까지만 하면? 빨리 예,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빨리 항상 하는 대로 강력한 고정은 아니고 그냥 이 자리 그냥 크게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작업입니다. 오. 그때 작은 여기 석자에는 못 썼던 거죠? 마지막으로 돌이랑 유목 고정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네,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끝났습니다. 유목까지 다 배치했고 잔돌들 다 배치했고요. 그 다음에 뭐 다 된 것 같아요. 기본 틀은 끝났고 이제 물을 채우고 내접한 비오톨랍 여과제 100리터 채우고 뭐 이렇게 할 건데 그거는 2편에서 만나보시죠. 궁금하시죠? 예. 2편에서는 예. 수초 채집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채집 같이 할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넣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니까 수초는 추후에 넣을 겁니다. 2편에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우 TV